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반야심경 강의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리자시,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까지 공부를 했어요. 사리자시, 사리자. 사리자는 지혜제일 사리불, 부처님의 10대 제자로서 지혜제일을 상징하시는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를 사리자라고 우리 현장 스님께서는 번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 스님, 사리자 스님 다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사리자, 사리자여, 씨는 이시자, 지시하는 뜻이라고 했죠? 이시자. 사리자여, 이러한 제법 공상, 모든 법의 공한 모습은 모든 법. 여기서 법은 존재, 대상이란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단어가 뭐 가르침, 경전, 진리,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떠한 존재, 대상이란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법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존재의 공상, 공한 모습은, 텅 빈, 연기법의 모습은, 인연법의 모습은, 공이라는 뜻에는 연기법, 인연법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 인연법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고, 그리고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집착, 집착할 바가 없다. 이게 공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은, 연기법의 모습은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부증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깨달은 자 입장에서 봤을 때,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부증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 입장에서 한 말이에요. 깨달은 자 입장에서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을 깨달음의 입장에서 그 모든 존재의 본래 모습, 그 인연법, 연기법의 모습,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을 깨달은 자 입장에서 꿰뚫어 봤을 때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자, 깨달은 자 입장에서 한 말이다. 그리고 우리도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분별, 번뇌, 망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이 모든 존재의 연기법, 일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며 오고 감이 없는 그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우리도 결국 꿰뚫어 보게 되겠죠. 자,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살펴볼까요? 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입이 설시니 무색성향 미초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개. 여기까지 끊어주는 게 설명하기가 명쾌해요. 시고, 이런 까닭에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을, 모든 존재의 연기법을 꿰뚫어 보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이런 깨달음의 입장에서 모든 걸 꿰뚫어 봤을 때, 시고, 이런 까닭에, 공중, 공 가운데는 공,
공을 세 가지로 해석한다고 했죠?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첫째는 연기법, 인연법.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 인연법이 바로 공이고, 둘째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다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그 속에 나다, 내 것이다, 뭐 이것이다 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집착할 바가 없다. 무집착. 이러한 공, 중, 이러한 공 가운데에는 무색, 색도 없고 무수상행식, 수상행식도 없으며 무안입이설신이, 안입이설신이도 없고 무색성향 미초법, 색성향 미초법도 없으며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안계에서부터 의식계 이르기까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칠판에 도표로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칠판으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칠판에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시고, 시고는 이런 까닭에, 그러니까 제복공상,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이런 까닭에, 이게 이제 깨달은 자가 바라보는 원래 이 우주의 본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의 본래 깨달음의 모습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깨달으면 돼요. 우리가 못 깨달아서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그래서 시, 고 이런 까닭에 공, 중, 공 가운데 무, 색, 무수상행식이라고 나왔죠? 자, 이제 세, 수, 한문으로는 안 쓸게요. 상, 행, 시, 색수상행시, 온, 우리 앞에서 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무색, 무수상행식, 반야심경이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무안입이설신이 나왔죠. 무안입이설신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무색성향미초법 나왔죠. 색성향미초법. 그 다음에 무안계, 무안계에서 무의식계라는 표현이 나오죠. 무안계, 안계도 없고 내지, 내지는 나아가 뭐 모모에서 모모에 이르기까지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하면 안계도 없고 내지 나아가 무의식계, 의식계도 없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이것부터 봅시다. 자, 없을 못자 이런 까닭에 공중, 공 가운데는 공, 이 텅 빈 연기법 이치에서 볼 때는 무색, 색도 없고 무수상행식, 수상행식도 없다. 그러니까 무색, 무수상행식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더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그냥 더 깔끔하게 만약에 표현한다면 그냥 무색수상행식 이렇게 하면 돼요. 뭐라고요? 무색수상행식, 무안입이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자, 그래서 일단 색수상행식부터 설명드리면 이걸 오온이라고 해요. 오온. 앞에서 조견 오온 개공할 때 오온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무색,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다. 왜 없다고 했을까요? 왜 없다고 했을까요? 자, 이걸 이제 설명드리려면 얼마든지 복잡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고정된 실체.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무상무아라고 하죠. 영원한 것은 없고 무상, 나다, 내 것이다 라고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게 무아예요. 무아. 색, 색은 이제 몸, 몸이라고 했죠. 몸뚱아리. 수, 수는 느낌. 상, 상은 생각. 행, 행은 의지작용. 예, 앞에서 다 설명 드렸어요. 식, 식은 인식, 무언가를 인식하는 거.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 하면 색도 없고 수, 상, 행, 식도 없다. 자, 앞에 무와 색의 가운데 뭐가 되느냐? 고정된 실체. 색, 몸뚱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수, 느낌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상, 생각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행, 의지작용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식, 식이라고 할 만한 인식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한마디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무실체의 뜻이에요. 무실체.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라는 게 아예 없다라는 뜻이 아니야. 아니, 나는 몸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몸이 있고 나는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저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생각, 생각의 흐름, 의지작용이 있고 지금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왜 없냐고 했냐. 예, 이제 불교 교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상, 무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몸뚱아리가 내 거다, 느낌이 나다, 생각이 나다, 의지작용이 나다, 인식이 나다, 나다 내 것이다, 나다 내 것이다, 나다 내 것이다. 끊임없이 집착하고 집착하고 집착했는데 알고 봤더니 색수상행식이라고 고정된 실체로서 색수상행식이라고 고정된 실체로서 이렇게 규정되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색이라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고 수라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고 상이라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고 행이라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고 식이라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없을 물자라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럼 뭐냐? 자,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거.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질 뿐 색수상행식 어디를 살펴보고 뒤져보고 따져봐도 색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없을 무. 수, 느낌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없을 무. 생각, 상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행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식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해서 무색, 색도 없고 무수상행식, 수상행식도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무언가 있지 않을까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만 그 집착하는 마음 자체가 번뇌망상일 뿐 인연 따라가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일 뿐이다. 그 안에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래서 무색, 무수상행식. 그래서 온, 앞에서 설명드린 온에 대한 고정된 실체에 대한 그 집착을 부셔주고 있는 거예요. 무, 색수, 상행식.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중생 안, 눈이에요. 눈, 귀, 귀자, 비, 코, 혀, 몸,
그 다음에 생가.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생가. 이걸 육근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육근.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요. 육근.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생가. 그런데 눈으로 보여지는 대상을 색이라고 해요. 색. 빛. 그래서 우리는 한자로 이걸 빛색자로 한자로 번역했는데 빛, 빛이라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빛색자.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형태를 색이라고 불러요. 색. 귀로 들리는 모든 걸 소리성. 성이라고 불러요. 소리성. 코로 냄새 맡아지는 모든 대상을 향, 냄새, 향. 혀로 맛보아지는 모든 대상을 미, 만미자, 맛, 만미자. 몸으로 인지되어지는 모든 대상을 촉이라고 불러요. 촉, 감촉이라고 하죠. 촉. 몸으로 이제 인식되어지는 모든 대상이 촉입니다. 생각. 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접촉되어지는 모든 존재 대상을 다 법이라고 불러요. 법. 그래서 우리가 제법공상할 때 법을 존재 대상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법. 자, 다시요.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초법.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생가.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걸 색이라고 부르고요. 제 눈에 칠판이 보이잖아요. 그 칠판이 색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컴퓨터를 보고 있으면 컴퓨터가 색이고요. 동영상으로 제 모습이 보이면 눈에 보이는 제 모습이 색이에요. 알겠죠?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이 색, 귀로 들리는 모든 소리가 성, 코로 냄새 맡아지는 모든 냄새가 향, 혀로 맛보아지는 모든 맛이 미, 몸으로 느껴지는 모든 감촉을 촉, 생각으로 헤아려지는 모든 존재와 대상을 법.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 그래서 이걸 육경이라고 불러요. 육경이라고도 부르고요. 육진이라고도 불러요. 육경, 육진이라고도 불러요. 안입이 설신이는 육근, 색성향 미촉법은 육경, 육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예. 스님, 불교 교리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암기가 약하세요. 그래서 불교 교리는 결국 부처님과 우리 선지식, 큰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으시거나 연구하신 것들을 우리들에게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불교 교리는 결국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 그냥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 경전을 해석하신 그런 깨달은 분들의 내용을 그냥 암기하면 불교 교리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결국은 암기 과목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암기 과목, 지식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거기서 한 걸음 훅 더 나아가서 결국은 깨달음의 종교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불교는 결국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의 종교, 체험의 종교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불교 교리, 교리 공부는 결국 암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거 다 외워서 써먹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초법이라고 돼 있죠? 왜 무안입이 설신이라고 했냐? 무 안입이 설신이 무색성의 미초법. 우리는, 우리 중생은 눈이라고 할 만한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집착해요. 우리는 귀라고 할 만한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 코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혀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몸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생각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집착하면서 살아왔는데 부처님이나 아라한들과 같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번뇌망상이 소멸한 거룩한 성자들이 공의 입장에서 깨달음의 경지에서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2년 따라 일어나고 2년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일 뿐이다. 눈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귀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코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혀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몸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생각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연기법. 2년 따라 일어나고 2년 따라 사라지니 무안입이 설시니 안입이 설시니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나 눈이 있잖아요. 귀가 있잖아요. 코가 있잖아요. 저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우리가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2년 따라 일어나고 2년 따라 사라지고 2년 따라 일어나고 2년 따라 사라진다. 색성향 미초법도 색이라고 할 만한 성, 소리라고 할 만한 향, 냄새라고 할 만한 미, 맛이라고 할 만한 촉, 느낌이라고 할 만한 법, 존재, 대상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색성향 미초법.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색, 귀에 들리는 성, 코로 냄새 맡아지는 향, 그 다음에 혀로 맛보아지는 미, 몸으로 느껴지는 촉, 생각으로 헤아려지는 존재와 대상에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는 그런 무의식으로 집착하면서 살아왔지만, 거기에 휩쓸리면서 살아왔지만, 무색성향 미초법. 색이라고 할 만한, 성이라고 할 만한, 향이라고 할 만한, 미라고 할 만한, 촉이라고 할 만한, 법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생각에서 색성향 미초법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 모든 집착이 사라진 사람은 어떨까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죠. 자유자재. 그래서 제가 반야심경, 금강경 공부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있다고 했죠? 공사상을 듣고 없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세법하는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같은 공사상을 배우고 허무주의,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불교의 인식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어긋나고 있는 거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 불교에서 말하는 없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뜻은 뜻은 번뇌망상, 내가 집착하고 있던 그 집착, 번뇌망상을 내려놔라, 부셔라 라는 뜻이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집착하면 또 다른 있다라는 거에 집착하는 것 같이 없다라는 거에 또 다른 집착에 빠져버릴 뿐이에요. 다만 부처님은 연기라고 하셨어요. 연기, 연기법.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니라 2년 따라 일어나고 2년 따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따라 일어나고 2년 따라 사라지지만 그 속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라는 거에도 집착하지 않고 없다라는 거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 그게 금강경과 반야심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색성향 미초법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근데 안개, 무안개, 안개도 없고 내지 나가 무의식계, 의식계도 없다라는 뜻이 나오죠. 안개도 없고 의식계도 없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 눈으로 색을 보려면 식이 있어야 돼요. 귀로 소리를 들으려면 식이 있어야 돼요. 코로 향기, 냄새를 맡으려면 식이 있어야 돼요. 식. 혀로 맛을 보려면 식이 있어야 되고요. 몸으로 느끼려면 식이 있어야 되고 생각으로 대상을 인지하려면 식이 있어야 돼요. 식. 왜 식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 시체. 죽은 시체도 눈이 있어요. 근데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왜?
식이 없기 때문에. 죽은 시체도 귀가 있어요. 귀가 있지만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죽은 시체는 소리를 못 들어요. 왜? 식이 없기 때문에. 죽은 시체도 코가 있어요. 하지만 냄새를 맡아요, 못 맡아요? 못 맡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식이 없기 때문에. 즉 식은 살아있는 우리 존재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인식의 기능을 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식, 식, 색수 상행식 할 때 식, 종합하고 분석하고 판별하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인지하는 능력, 식이 있어야 돼요. 눈으로 색을 보는 식을 안식이라고 불러요. 안식. 귀로 소리를 듣는 식을 이식이라고 해요. 이식. 코로 향을 맡으면 비식. 혀로 맛을 보면 설식. 몸으로 느끼면 신식. 생각으로 존재, 대상을 인지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많이 의식.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 안입이 설신이 육군에다가 식자만 붙여주면 돼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자,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렵다. 이 정도로 쉽게 설명하는데 어렵다고 느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입이 설신이는 육군이라고 부른다 했죠. 육군. 색성향 미초법은 육경, 육진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안입이 설신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은 육식이라고 불려요. 식이 여섯 개 있을까요? 육식. 육군, 육경, 육식. 그 육경은 육진이라고도 불러요. 그렇지만 공식 명칭은 육경, 아, 육군. 육군, 육경, 육식. 이걸 그래서 66은 이제 6이 3개가 나오니까 18개. 그래서 이걸 18개라고 불러요. 6개가 6318이잖아요. 무슨 게? 18개. 그냥 불교 명칭이에요. 18개라고 불려요. 18개. 앞에다 개자 하나씩 붙여준 거예요. 안개. 여기다 개자 하나씩만 붙여주면 돼요. 안개. 자, 이제 답이 나왔다, 사실상. 그냥 그, 세계라는 뜻이에요. 뭐, 눈의 세계, 코의 세계, 뭐, 귀의 세계, 혀의 세계. 그, 개자는 이 세계, 경계라는 뜻이에요. 하여튼, 안개,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계, 색계, 성계, 향계, 그 다음에 미계, 촉계, 법계, 그 다음에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 개자만 붙여주면 돼요. 안입이 설신이 하면 육군, 색성향 미초법 하면 육경, 안식에서 의식까지는 육식. 육군, 육경, 육식을 다 더하면 18개라고 불러요. 18개. 그래서 안개에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의식계에 이르기까지. 안개에서 의식계에 이르기까지 18개. 이 모든 18개를 다 종합하여 무, 없을 무,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아니, 안개에서 의식계에 이르기까지 이 18개가 전부 다 나다, 내 것이다, 영원하다 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여담인데, 그래서 그 후대의 또 큰 스님들은 이와 같이 내가 있다라고 집착하던 것이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다. 모든 집착이 다 사라졌을 때 진짜 찬란한,
찬란한 깨달음의 광명이 나오게 된대요. 찬란한 깨달음의 광명. 이걸 법신이라고도 부르고 불성이라고도 부르고 주인공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우리의 찬란한 깨달음의 광명이 무, 무 색성향 미초뻐, 무 색수 상행시, 무 안입이 설시니, 무 색성향 미초뻐, 무 안개에서 무 의식계, 안개에서 의식계 이르기까지. 내가 당연하게 있다라고 집착하던 것들이 사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일 뿐. 그 인연법, 그 연기법 안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라는 텅 빈 무집착, 무집착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본래 우리 안에 있는 찬란한 깨달음의 광명이 나타나게 된다. 근데 이건 이제 반야심경에서 얘기해, 반야심경에서는 없다, 없다, 없다만 얘기하고요. 나중에 열애장 사상이라는 게 나와요, 불교. 열애장 사상. 모든 중생은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열애, 열애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는 열애장 사상에서 이런 모든 번뇌망상 집착이 사라졌을 때 완전한 깨달음의 광명이 나오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해 가시죠? 시고 이런 까닭에 공중 공 가운데에는 연기법 속에는 그러니까 이 연기법의 흐름에서는 무색 색도 없고 무수상행식 수상행식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없다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연기법일 뿐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무안입이 설시니 눈, 귀, 코, 혀, 몸, 생각도 무, 고정된 실체가 없고 무,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도 고정된 실체가 없고 무, 안개, 안개에서부터 내지, 나아가, 나아가, 의식계 이르기까지 이 18개가 다 무,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안개도 없고 나아가 의식계까지도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오직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일 뿐이다. 이런 연기법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찬란한 깨달음의 광명, 불성과 법신이 환하게 그 깨달음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입이 무색성향 미초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까지 칠판에다 설명을 다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무, 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 노사, 영무, 노사진. 이거는 이제 12연기법이에요. 무슨 법? 12연기법.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윤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과 그 윤회의 끊임없이 윤회가 펼쳐지는 흐름을 12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관찰한 것이 바로 12연기법입니다. 한마디로 윤회의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 윤회가 시작되는가? 그 시작이 바로 무명이에요. 무명. 무명으로 인해서, 무명은 이제 지혜, 깨달은 광명, 이거의 반대말이 무명이에요. 어슬무, 밝을명, 밝음이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껌껌한, 어리석은 상태가 무명이에요. 모든 윤회의 시작이 바로 이 어리석음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어리석음. 그래서 12연기법. 무명, 행, 식, 명색, 그 다음에 유깁, 초, 수, 애, 취, 유, 생,
노사 해가지고 12연기법이 펼쳐지게 됩니다. 무명, 행, 시,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무명으로 시작해서 노사, 늙고 죽음으로 이제 끝나고, 늙고 죽으면 무명의 힘에 의해서 또 태어나는 걸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12연기법은 굉장히 복잡한 개념입니다. 경전에서는 12연기법은 오직 깨달은 자들만이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심지어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알면 열애를 본다, 연기법을 깨달으면 열애가 된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연기법을, 12연기법을 각 2600년 동안 불교가 내려오면서 각각의 종파에서 이 12연기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12연기법만 하더라도 책 몇 권분량의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냥 그래도 12연기법의 그 용어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한 거는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실제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12연기법은 훨씬 더 어렵고 심오합니다. 그래서 저도 12연기법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책도 열심히 봤는데 나중에 덮었어요. 왜 덮었냐? 깨달아야 알 수 있는 세계다. 깨달아야 알 수 있는 세계지만 이제 언어로서, 언어와 그 언어를 해석하는 사전적 의미로서 12연기법을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무명은 말 그대로 어리석음의 상태, 없을 무, 밝을 명, 어리석음의 상태입니다. 무명, 어리석음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무명이 사라지겠죠. 무명은 어리석음. 행은 업이라고 합니다. 업,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 그 다음에 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업시,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었던 몸과 말과 에너지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에너지의 정보, 그 정보의 에너지를 다 담고 있는 그 근원적인 그 우리 업의 정보 창고를 식, 업식이라고 합니다. 식. 그다음 명색의 명자는 정신적인 작용을 뜻하고요. 색, 명색할 때 색은 육체적인 작용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유깁은 뭐 학자마다 썰이 다르지만 흔히 우리가 안입이 설시니, 육근할 때 유깁이라고 합니다. 안입이 설시니,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촉은 접촉하는 거예요. 어떠한 눈으로 색과 접촉하고, 귀로 소리와 접촉하고, 코로 냄새와 접촉하고, 혀로 맛과 접촉하고, 몸으로 어떠한 대상과 접촉하는 거. 그래서 이걸 촉이라고 합니다. 접촉. 그 촉에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을 수라고 합니다. 수. 그 수, 좋은 느낌, 싫은 느낌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애라고 합니다. 애. 집착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그 애가 더 강하고 더 끈적거리고 더 강력한 집착으로 변하면 취라고 부릅니다. 취, 가질 취. 그러니까 애취할 때 애는 좀 약한 집착이고요. 취는 강한 집착이 되는 거예요. 유는 있을 유자인데 유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존재. 그 다음에 생은 태어나고, 노사는 늙고 죽는다. 그래서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게 12연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천천히 한번 사유하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 완전한 깨달음의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관찰하신 법이 바로 이 연기법, 12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또 12연기법을 깨달으셨다. 12연기법을 관찰하셨다. 그래서 무명으로 인해 늙고 병듦이 생기고 무명을 소멸하면, 무명이 사라지면 태어나고 늙고 병듦도 사라진다. 이러한 12연기법에 무라고 되어 있어요. 무무명, 무띠고 무명, 무명도 없고 역 또한 무무명진,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내지 나아가, 내지는 그냥 나아가,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나아가 무노사, 늙고 죽음도 없고 역 또한 무노사지, 늙고 죽음이 진, 다할진, 다함도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12연기법, 무명에서부터 생노사까지 배웠잖아요. 근데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하는 것도 없으며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함도 없다. 왜 없다고 했을까요? 무명에서 생노사에 이르기까지 그 12연기법이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그런 법공이에요. 지법, 모든 존재와 대상, 가르침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바라보는 이른바 법공의 경지입니다. 법공. 이제 대승불교 공부하다 보면 법공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공, 법공, 아공. 아공이라는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법공이라는 것은 존재와 대상, 나아가 가르침, 깨달음이라는 고정된 실체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강경에서 명쾌하게 나오죠. 아라한을 아라한이라고 하면 아라한이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 아라한을 아라한이라고 한다면 아라한이 아니옵니다. 등등의 뭐뭐이겠느냐? 아니옵니다. 뭐뭐이겠는가? 아니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는 부정의 논리가 금강경에서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완전한 무집착. 그래서 여기서는 12연기법이라는 무명에서 노사와 무명이 다하면 노사도 다한다라는 12연기법조차도 무, 없을 무, 고정된 실체가 없다. 집착할 바가 없다.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법공의 경지를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이걸 절대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하면 안 돼요. 제가 반야심경에 대한 책이나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다들 이걸 그냥 내 아르마리로, 내 지식으로만 막 이렇게 따지고 물고 재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전에서 말하는 사전적 정의, 그 용어와 단어의 뜻은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되 지금 반야심경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 깨달음의 내용은 철저하게 번뇌망상이 사라진 깨달은 자 입장에서 이해하게 한다. 그래서 깨달은 자 입장에서는 무명, 행, 식, 명세,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와 같은 12연기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없고 집착할 바가 없다라는 그런 완전한 깨달은 자 입장에서 노래하고 있는 경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는 사성제를 뜻합니다. 사성제. 초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를 무고진멸도. 자,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 고, 모든 것은 괴로움, 불만족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괴로움이요, 불만족이다. 그러니까 괴롭고 불만족이기 때문에 수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라고 합니다. 스님, 왜 괴로움을 거룩한 진리라고 해요?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성제,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집, 집이라는 것은, 여기서 집은 모일 집, 일어날 집이라는 뜻이에요. 모이다, 일어나다. 무슨 뜻이냐? 앞에 고성제, 고, 괴로울 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괴로움이 모이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래서 집성제는 그 원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성제,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성제, 모든 것은 괴로움이고, 집, 일어날 집, 모일 집,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냐? 괴로움이 모이는 원인이 무엇이냐? 갈애, 목마를 갈, 애착할 애.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듯이 무언가에 막 애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욕망, 집착을 뜻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그 욕망, 중생의 그 근원적인 욕망과 집착이 이러한 윤회의 고통, 윤회의 괴로움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삼독,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탐진치 삼독의 힘에 의해서 끊임없이 온갖 괴로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멸, 소멸의 거룩한 진리, 멸. 이 욕망, 번뇌, 망상, 갈래,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면 모든 번뇌의 불이 꺼진 영원한 행복의 경지, 열반, 니르바나를 얻게 된다. 열반, 니르바나. 니르바나는 불이 꺼지다 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불이 꺼지고, 성냄의 불이 꺼지고, 어리석음의 불이 꺼지다. 탐진치 삼독의 불이 꺼지다. 모든 번뇌의 불이 꺼졌을 때 완전한 행복의 깨달음의 경지, 열반을 증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열반을 죽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인데, 열반의 원래 뜻은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번뇌망상, 모든 욕망, 모든 탐진치, 그런 모든 번뇌망상의 독이 완전히 사라진 깨달음의 경지를 열반,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열반에 이르는 여덟 가지의 길, 그게 바로 여덟 가지의 길, 도성제라고 부릅니다. 도성제, 팔정도, 도성제, 도, 도의 거룩한 진리. 그래서 도성제,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업, 정업, 정명, 정정짐, 정념, 정정하는 여덟 가지의 거룩한 길, 팔정도로서 우리는 모든 번뇌망상을 소멸하고 열반에 이를 수가 있다. 이게 초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고진멸도, 사성제의 대략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고성제, 고진멸도, 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집,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 욕망, 갈애이다. 멸, 이 욕망, 집착, 갈애, 번뇌를 다 소멸하면 열반의 깨달음을 얻는다. 그 다음에 도, 그 열반의 깨달음을 이루는 여덟 가지의 길, 팔정도.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진멸도도 무, 고진멸도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금강경의 비유를 들면 뗏못을 타고
뗏못을 타고 강을 건너서 섬에 도착했으면 뗏못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바다를 건널 때는 뗏못이 필요했지만 바다를 건너서 섬에 도착했으면 뗏못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다. 그와 같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이 모든 가르침도 저 열반이라는 저 깨달음의 섬에 도착하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 그 가르침조차도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다.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라는 이 가르침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없고 집착할 것이 없고 다만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뗏목과 같다라는 그런 법공, 법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반야사상의 중요한 그런 어떤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무지 영무득, 지혜도 없고 또한 어둠도 없다. 아니 우리가 불교가 지혜의 종교고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인데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대요. 아니 불교가 지혜의 종교인데 지혜가 없다고 하면 어떡하죠? 왜 부처님이 이런 엉뚱한 소리를 반야심경에서 하시죠? 그렇죠. 금강경에 이미 답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반야심경의 내용이 훨씬 잘 들어오고 반야심경을 깊이 공부하면 금강경이 훨씬 더 잘 이해된다. 서로가 깊은 사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아라한을 아라한이라고 하면 아라한이겠느냐.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는데 진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실제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겠느냐. 열애가 깨달음의 법을 중생들에게 설했는데 열애가 설한 법이 진짜 실제로 진짜 법이겠느냐. 그때마다 수보리 존재가 뭐라고 하죠? 아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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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에서 아라한일 뿐입니다. 이름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일 뿐입니다. 이름에서 설법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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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아니라고 했을까요? 무집착. 내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 한 생각조차 있다면 그거는 그것도 또 하나의 미세한 집착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자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것조차도 완전히 딱 내려놨을 때 그게 진짜 말로써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무지 역무두, 지혜도 없고 또한 어둠도 없습니다. 금강경 논리로 말하면 지혜를 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지혜가 아니고 이름하여 지혜일 뿐입니다. 얻은 것을 얻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얻은 게 아닙니다. 얻은 것이 아니라 이름하여 얻은 것이라고 할 뿐입니다. 라는 금강경 논리가 반야심경 밑바닥에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 영무도, 지혜도 없고 또한 어둠도 없다. 지혜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도 없고 얻었다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도 없다. 이른바 완전한 무집착, 완전한 무집착, 완전한 자유자재, 완전한 자유의 경지를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한번 공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이 시고 이런 까닭에 공 중, 공 가운데는 무 색수상행시, 온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도 없고 무 안이비설시니, 육근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도 없고 무 색성향미촉법, 육경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도 없고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안개에서 의식계 이르기까지 육군, 육경,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육식, 그래서 18계라고 했죠. 안개에서 의식계 이르기까지 이 18계에도 18계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다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일 뿐이다. 그 연기법 속에는 이것이다 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그거는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라고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망상일 뿐이다. 나아가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앞에서 설명드렸던 무명에서 생노사에 이르기까지 12연기법과 무명이 다하면, 무명진, 무명이 다하면 태어나고 늙고 죽음이 다한다, 노사진, 무명이 다하면 노사, 늙고 죽음이 다한다라는 이런 12연기법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인 고진멸도,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라는 사성제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섬에 도착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기 위한 뗏목과 같을 뿐이다. 무지영무드, 지혜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또한 무득, 어둠도 없다.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모든 것이 연기법일 뿐 모든 존재를 만들어낸 이 연기법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면 그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게 하는 그거는 누가 만든 겁니까? 그게 화두입니다, 여러분. 그게 화두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책에서 본 불교 교리적인 내용들로 뭐 꿰어 맞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느낀 바에는 그런 것들은 결국 의미가 없더라고요. 결국 체험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모든 게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게 하는 그것은 누가 만들었냐? 그게 바로 화두입니다. 이 목고 이게 무슨 뜻인고 라는 마지막 내 스스로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할 바로 화두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소 듣고, 자, 우리가 한문 문법에서 써이자 이 무소 듣고 이자랑 뒤에 까닭고자 고, 그러니까 앞에 이자랑 뒤에 고자가 남아요. 모모인 까닭에 라는 뜻이에요. 그 한문 문법으로 모모인 까닭에. 그러니까 이 무소 듣고 하면 무소득인 까닭에. 무소득이 뭐죠? 얻은 바가 없는 까닭에. 얻은 바가 없어요. 여러분, 금강경에서 무언가 내가 깨달았다, 얻었다라고 하면 진짜 깨달은 게 아니고 진짜 얻은 게 아니다라고 금강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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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집착, 무집착, 무집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정말 깨달은 사람, 정말 얻은 사람은 얻은 바가 없어요. 깨달았다라는 집착도, 무언가 얻었다라는 그 자그마한 집착조차도 다 사라진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무소득이에요. 이 무소득고 얻은 바가 없는 까닭에, 최고의 경지에 이른 거예요. 완전한 자유의 경지. 얻은 바가 없는 까닭에 보리살타. 보리살타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보살은, 보리살타는 의 반야바라 밀다고,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하는 까닭에, 의지가 의지할 일자입니다. 보리살타는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해요. 반야바라 밀다, 반야바라 밀다는 지혜의 완성, 이 반야의 깨달음을 의지해요. 우리 중생들은 돈에 의지하고 권력에 의지하고
명예에 의지하고 사랑에 의지하고 욕망에 의지하고 그러한 것들에 의지하지만 보리살타는 오직 깨달음, 반야, 지혜, 공. 오직 이 깨달음의 지혜, 깨달음의 반야 지혜. 보리살타는 깨달음의 반야 지혜인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하는 까닭에 심무가예, 심 마음의 무가예, 가예는 걸리다 라는 뜻이에요. 막히다, 걸리다. 심무가예, 마음의 걸림이 없고 무가예고 걸림이 없는 까닭에 무유공포, 무유 없을 무, 있을 유, 무유가 같이 붙어 있으면 뭐뭐가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예, 있는 것이 없다, 한마디로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유 공포했으니까 뭐가 없다? 공포가 없다. 더 이상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닥쳐도 눈앞에 지옥이 펼쳐져도 세상이 다 무너지고 우주가 불타올라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아무런 집착이 없는 완전한 걸림없는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무유공포 두려움이 없으니 원리 전도 몽상 원리 멀원 떠날리 멀리 떠났다 멀리 벗어났다 원리 멀리 벗어났다 어디에서? 전도 몽상 전도는 거꾸러졌다라는 뜻이에요. 넘어졌다 거꾸러졌다 그걸 전도라고 하고 몽상은 꿈같은 생각 망상을 뜻해요. 망상 우리 중생은 다 꿈을 꾸고 있어요. 너무나 깊은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이게 꿈인 줄도 모르고 진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20년 전에 나왔던 영화죠. 25년 전에 나온 영화 같아요. 25년 전에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매트릭스가 어떤 영화인지도 모르고 정말 그냥 우연히 봤는데 이게 불교구나. 매트릭스 다 웬만하면 보셨죠?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환상의 세계, 컴퓨터가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가상 세계가 진짜 세계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몽상이에요. 꿈인데 꿈인 줄 모르고 꿈 속에서 사는 세상. 이게 몽상이에요. 전도 몽상. 착각과 망상으로 거꾸러진 이 꿈과 같은 이 생각, 이 번뇌 망상에서 원리, 멀리 벗어나 구경 열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갔다. 구경, 완전한 열반,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갔다.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다, 깨달음의 반야지혜를 의지하는 까닭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서 모든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 완전한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원리 전도 몽상 거꾸러진 허망한 꿈과 같은 생각에서 멀리 벗어나 구경 열반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갔다. 삼세제불, 삼세제불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제불, 모두제, 부처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도 의 반야바라 밀다고 반야바라 밀다 깨달음의 반야지혜를 의지하는 까닭으로 득, 얻을 득 무엇을 얻으셨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불러요. 오직 부처님의 깨달음 아라한도 깨닫지 못했고 아직 저 수행하고 있는 보살들도 깨닫지 못한 오로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래서 앞에서 보리살타는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하는 까닭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그런 거꾸러짐
꿈과 같은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 구경열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갔고 완전한 열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바냐바라 밀다를 의지한 보살은 성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살이 성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살이 바냐바라 밀다를 완성한 까닭으로 성불을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삼세제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바냐바라 밀다를 의지하셨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위 없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셨다. 하지만 여기에선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바냐바라 밀다를 의지한 까닭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위 없는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위 없는 깨달음을 얻으셨다라는 생각조차, 무언가를 얻었다는 생각조차 일으키지를 않으신다 라는 것을, 그 무집착의 깨달음의 경지를 여러분들이 꼭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로써 이제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 나옵니다. 고지, 고자가 그러므로 란 뜻이에요. 지자는 알지자, 고지 하면 그러므로 알아라,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바냐바라밀다는, 바냐바라밀다는 시, 시는 가리키는 지시사라고 했죠. 시, 바냐바라밀다는 시, 이것은 대신주, 크고 신비한 주문이며, 시 대명주, 이것은 크고 밝은 주문이며, 시 무상주, 이것은 무상 위 없는 주문이며, 시 무등등주, 무등등, 무등등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라는 그런 단어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이라는 한문식 표현이 무등등이에요. 비슷한 게 없다, 비등비등 같은 것이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 무등등주 하면 이것은 바냐바라밀다, 이것은 무등등주,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다. 최상의, 최고의,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다. 그러면서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능, 능이, 능이는 뭐뭐 할 수 있는 혹은 잘하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할 수 있는 혹은 잘하다. 제, 없앨 제, 제거하다 제. 일체고, 일체는 모든이란 뜻이고, 고는 괴로울 고자죠. 모든 괴로움을 제거할 수 있고, 진실불허, 진실하여 안입을, 헛될 허,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이 바냐바라 밀다는 모든 괴로움을 제거하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무엇이? 바냐바라 밀다가. 고설, 그러므로 설, 설하노라, 말하노라. 바냐바라 밀다주, 고설 바냐바라 밀다주, 그러므로 바냐바라 밀다 주문을 설하노라. 즉설 주왈, 즉 주문을 설하여 말하노니, 즉 곧즉자 설, 말씀설, 주문주, 말하되왈, 그러니까 고 주문을 설하여 말하노니,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 사바하. 산스크리트어로 하면 갓대 갓대 파라 갓대 파라상 갓대 보디스바하. 산스크리트어 주문을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산스크리트어를 연구하신 분들이 이제 요 주문만큼은 특별히 이견의 여지가 없이 똑같이 해석하고 번역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는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갓대 갓대 파라 갓대,
파라상 갓대 보디스바. 갓대, 갓대는 가자라는 뜻이래요. 가자. 갓대. 그러니까 갔다는 뜻이에요. 정말 한국말하고 비슷해요. 갔다라는 뜻이에요. 가자. 갓대, 갓대. 가자, 가자. 파라 갓대. 파라는 어서라는 뜻이에요. 빨리, 어서. 파라 갓대. 빨리 가자. 갓대, 갓대. 파라 갓대. 가자, 가자. 어서 가자. 파라상 갓대. 파라. 어서. 상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파라상 하면 어서 함께 갓대. 가자. 갓대, 갓대. 파라 갓대. 파라상 갓대. 보디. 깨달음이란 뜻이야. 보디, 깨달음. 스바하, 스바하는 이루어지다. 그대로 번역해 볼게요. 갓대, 갓대, 파라, 갓대. 파라상, 갓대. 보디, 스바.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어서, 함께, 가자. 보디, 깨달음이여. 이루어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야심경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제가 정말 후라이팬에 콩 볶듯이 굵직굵직한 흐름만 짚어드렸는데, 제가 항상 반야심경을 자주자주 한글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음미를 많이 해요. 반야심경을 사유하고 음미할 때마다 그 심오한 그런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 정말 찬탄하고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그리고 큰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야심경은 정말 최상의 그런 반야지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러한 경전입니다. 이번 한 번의 강의로서 만족하지 마시고 자꾸 외우고 음미하고 사유하고 사유하고 음미하고 외우면서 강의 듣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반야심경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점점 더 아, 반야심경을 이런 관점에서 또 해석할 수가 있겠구나. 아, 반야심경의 이와 같은 무궁무진한 뜻들이 요 짧은 문장에 곳곳에 숨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진리의 희열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이로써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은 우리 한국의 불자라면 반드시 외우고 독송해야 할 가장 기초가 되는 경전입니다. 늘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시고 늘 여러분들 삶에 좋은 일이 가득하시고 항상 부지런히 꾸준히 수행하는 불자자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다 함께 성불하기를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하옵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